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정입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일념으로 저희 테마술사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영웅 박서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검색식으로 언급하셨던 종목 가운데 어제 상한가에 간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어서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영웅 박서준 전문가 오늘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슈부터 일단 점검해보죠.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 날 장이 휴장을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의해서 휴장을 하는데, 오늘 또 수익, 아니면 오늘 이제 수익을 다음 주에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준비를 했고요. 자, 벌써부터 들썩들썩 거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종목들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충분히 늘려드리는 좋은 종목들과 또 전략, 그리고 기법들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귀엽게 앞머리를 또 자르고 오셨는데 또 좋은 이야기 부탁을 드리면서 박서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에서는 뭐 아침마다 미국 증시나 시황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종목에 대한 대응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서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 아래 이렇게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곳을 인식시키 시면요 화면에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영어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저희 비밀번호는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고 있죠. 숫자 네 자리입니다. 7788, 7788 외우기 쉽게 설정해놨으니까요. 이 숫자 입력하셔서 단톡방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 증시부터 해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 점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 우리나라는 어제 먼저 선반영이 됐죠. 먼저 반등이 나오고 미국 시장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진한 1분기 GDP 성장률 때문에 조금 안 좋나 싶었지만 이제 대형 기술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호실적 발표하고 오늘은 메타가 실적주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나오면서 상승을 마감했고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부분도 리스크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투자 심리가 좀 우려 완화된 부분이 이제 개선이 요기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FOMC가 이제 벌써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상승의 제한폭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 초반 금요일 장이라서 조금 힘이 약간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자,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증시보다는 어제 먼저 선반영된 상승에 대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고점을 형성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제 연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급이 쉬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FOMC, 다음 주 FOMC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자라는 관망세가 돼 있고 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들이 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 섹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특수광물 그리고 히토루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받는 모습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무역 분쟁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전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가 히토리오 부분에서 이제 히토리오를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이제 페라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화전자라든가 삼화전기가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삼화전자 자, 지속적으로 급등, 상한가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고점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오늘 특징주로 갖고 왔는데 이거 부분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하고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 실현, 거래량이 없이 버티는 모습은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호재가 없을 경우에는 좀 밀릴 수도 있다. 그 대신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갭 차이가 좀 있죠. 7,000원에서 7,800원 정도 사이를 지지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된다면 좀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관련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MS랑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관련주, 특히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AI, 인공지능 부분도 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셀바스 AI 부분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MP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이제 MP 같은 경우에는 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쭉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딱 이선 기법에 좀 해당되는 모습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요 추세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쭉 나오면서 저점에서 이제 추세를 틀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요 MP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들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 MP 집중해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4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 이제 좀 흐름이 상승했다가 좀 눌림을 받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가 실적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실적 발표하고 또 인공지능 AI 부분과 이제 네이버 자회사들이 이제 미국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슈들이 얘기가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현재 부분 19만 원 언저리 부근을 지지한다면 이제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좀 스탑을 하고 이제 MP라든가 이제 셀바스 AI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부분으로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대방 기법에 해당되는 모습이고 기존의 이선 기법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반등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서 이 갭을 메꾸러 가는지 뚝 떨어졌죠. 이때 유상증자로 인해서 유상증자의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삼화전자는 그동안 급등이 많았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었고 7,000원에서 7,8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P 역시나 관심 종목에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 기법 강의에 대한 소개를 이어갈 텐데요. 자, QR코드 찍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화면 오른쪽 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부분이 QR코드라는 건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이곳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카메라를 아마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무료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정확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 EV 첨단 소재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종목도 이선 기법에 대한 사례로 계속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다이나믹 디자인도 어제 방송 끝나고 난 후에 가격 제한 폭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이선 기법 이쯤에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어제 언급되었던 다이나믹 디자인. 어제는 요 봉이, 어제 차트 봉이 요 밑에 하단에 있었습니다. 요 어제 오르지 않고 여기 선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린 이선 기법, 거래량이 터짐 기법으로 해서 크게 3,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대바닥에서 잡아서 끌어올린 종목이고 요거는 다시 이선 기법 이후에 대방 기법이 같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왔다라고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방 기법에서 힘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급하게 내린 아 요거 비밀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해서 상한가를 어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어제 같이 언급드린 EV 첨단 소재. 어제 EV 첨단 소재도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제 조금 10% 15%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방송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달성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바로 10%까지 상승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EV 첨단 소재도 전에 이선 기법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대방 기법을 해서 두 종목 어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노란톡방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체크해 주셔서 걱정 없이 수익을 잘 냈다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오늘 기법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지 이렇게 상한가뿐만 아니라 더 큰 수익도 누릴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법, 이선 기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에 수급을 통해서 수급의 이슈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미리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대방 기법, 이선 기법이 나온 이후 그다음에 황금선을 이용한 검색식입니다. 네, 대방 검색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든가 EV 첨단 소재,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여기에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방기법, 우량주 5일선 반등기법이라고 해서 뭐 우량주뿐만 아니라 일반 종목들도 해당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을 잡아주면 요 세 개가 다 엮이면 이제 완벽하게 시청자분들 매매하실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매매가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좀 요거의 예시를 한번 먼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저점에서 타점 3월 30일 날 타점에서 상승 이후에 거래량 이후에 조정은 조금 나왔지만 버티는 모습, 중요한 부분은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 이선 기법은. 뭐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이기 때문에 먼저 상승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위에 부분을 지지하는지 요 가장 중요한 요 캔들 부분을 지켜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캔들을 지지하면은 그다음 점프업 되는 부분, 거래량이 나오면서 점프업 되는 부분으로서 요 같은 경우에는 270%라는 큰 상승을 나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이슈. 2차 전지 요즘 핫하죠? 그러면서 니켈 이슈의 힘을 받아서 요즘 2차 전지 바람만 맞아도 무조건 급등 상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급등을 이용해서 나왔고 어제도 다시 또 언급드린 게 이제 대방 기법,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선 기법으로 크게 수익 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따라오는 대방기법, 대방검색식의 검색이 돼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바로 지난주에 이성기법 말고 이후에 이성기법 이후에 대방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방송에서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이틀은 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틀 동안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하는 선을 확인하고서 타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땡겨 올렸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바로 인공지능 AI, 챗GPT가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3만 원대 대바닥에 있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급하지 않게 매수.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급하지 않게 매수. 그날 종가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자, 그렇게 하고 15만 원대까지 올랐고 지금 8만 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8만 원, 9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아,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방기법에서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익을 어제 이제 자익을 같은 경우에는 대방기법으로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똑같습니다. 이성기법, 최초 이성기법 거래량들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었죠. 바로 2차 전지, 바로 LFP 배터리. NCM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지속적 LFP 배터리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올해 이번 달 초에 삼성 SDI, LG&A 솔루션, SK온도 LFP 배터리 시제품들을 지금 준비해서 공개 빠른 시간 안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슈를 받았고 미국에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자금이 또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44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이후 수익은 뭐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딱 자익을도 어제 벌써 한번 상승 한번 나왔죠. 아직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8,000원대 부근에 19,000원이나 18,000원대 사이에 천천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박 검색식.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노란톡방에 오시면 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 천천히 오픈해 드릴 텐데 자, 딱 두 가지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설정.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온 종목.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보이죠. EV 첨단 소재도 보이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보이죠. 포스코 엠텍도 보이죠. 요게 바로 이틀 전 수요일 날 저녁 화면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 어제 상승 나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어제 또 상승 나왔고 아 살짝 눌렸다가 오늘 또 상승 나오고 EV 첨단 소재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색된 종목, 만족 종목 21종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많은 거예요. 원래 종목 검색 이런 종목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밖에는 원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은 엄청나죠. 자, 대방기법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빠르고 직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중, 전체 100% 비중을 다 태우면 안 되십니다. 항상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만 좀 크게 20%, 30%, 40% 비중을 좀 크게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방 검색 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방 검색 시 한번 볼 텐데 자, 다이나믹 디자인, 그쵸? 어제 상한가 갔죠? 대방 검색 시 여기 포착된 부분으로 이 황금성 라인, 이 황금성 라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가 되기 전 이선기법. 항상 이선기법에 있는 종목. 자, 검색식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 부지런해야 되는 장점이 하나 있죠. 자, 이선기법에서 내가 수익을 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꼭 메모를 해놨다가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기 매일 힘들잖아요. 오, 이거 며칠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되는 종목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심심할 때마다, 여유가 되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검색식 돼 있는 부분에서 눌러만 주시면 종목 확인 가능하니까 다 와가나? 체크됐네? 들어왔네? 황금선 라인에 들어온 부분이네?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아주 쉽죠. 자, 수익이라는 건 엄청 기본 원리랑 이런 부분만 알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지지하는 부분과 함께 어느 정도 선에서 바로 버티는 부분, 요 부분을 하는데 자, 검색식을 만든 이유는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색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똑같죠. 바로 검색식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어제 딱 걸렸고 그저께 딱 걸렸고 어제 소개해드리고 바로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 대박 검색식 아주 진짜 대박이 나는 검색식이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대박 검색식에 검색이 된 종목이고 자 최초에 저기서 크게 상승 이후에 여러분들 항상 아쉬워하시잖아요. 아 뭐가 크게 올랐어. 나 그거 못 들어갔어.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딱 대박 검색식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천천히 비중을 태워서 나눠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내려갈 때마다 사자. 그렇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사자. 왜냐하면 그날 수급이 좀 들어와서 오를 때 샀다가 그날 쭉 조금 오르다가 툭 빠져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밑에 빠질 때마다 사야지 그게 바로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 이어가는지 이제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일단은 어제 잠깐 반등 나오고 21선 저항 맞고 좀 내려온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황금선 대반 검색시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자 상승 큰 상승 이후에 분명히 반등의 자리 이게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반 검색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누구보다 쉽고 편안하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반 검색식에서 추출된 종목 가운데 상한가 간 종목, 어제 두 종목 있었죠. 그리고 수익이 났던 종목을 줄줄이 또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좋은 점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니까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대반 검색식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검색식에 관해서 이 설정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아주 간편하다라고 말씀을 한 전문가이신데 이 설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아래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QR코드 언제든지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잊지 마세요. 7788 숫자 네 자리로 설정해뒀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상담도 나눠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대반 검색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식에서 추출이 됐을까요?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M 플러스 최근 LFP 배터리 부분부터 해서 이제 사우디 이슈 이런 부분, 네옴시티까지 같이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게 자, 고점을 찍고서 내려온 부분인데 여기서 2선이랑 대반 검색식에 같이 포착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4,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상승하는 약 300%, 그것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자,
대방 검색 시기에 검색이 된 부분에서 자리에 전에 없던 거래량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실 때 아까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EV 첨단 소재는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때 4일에서 5일 만에 내려왔죠. 자 그러고 나면 바로 들어올리는데 바로 동일하게 급하게 내린 거는 급하게 올린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아, 12, 1, 2, 3개월이 걸렸죠. 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자, 아까 4, 5일 만에 틀어 올린 거는 바로 상한가 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거는 다시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300% 수익처럼 크게 파괴력 있게 올라간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에서 포착이 딱 됐고 그리고 이성 기법에도 체크가 됐고 트리거 거래량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 확인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계속 체크해 주시고 EM 플러스도 지금 계속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죠. 조금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자, EM 플러스도 또 우리 차후 시간이 지나면 대방 검색식에 또 포착이 되지 않을까. 이건 예시로 들어오는 거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STX.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특징주로도 말씀드렸는데 요 하단 부분에서 자 보시면은 얘도 동일하게 12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자 거진 3개월 동안 횡보를 거쳤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요 부분 보시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횡보를 하면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어느 정도 조정 상승 후에 조정받고 상승 후에 조정받고 크게 간다. 자, 170%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횡보.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항상 부분 있죠? 횡보하고 지지가 나오면 요 선이 뭐다? 저항선이 되는데 저항선을 돌파하고서 올라가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자,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왔어. 자, 그리고 나서 요 갭 상승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바로 지지선으로 되는 거죠. 지지선으로 되면서 다시 이 부분 돌파하고 돌파를 하니까 거래량 들어오면서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시도하니까 바로 이 저항을 깨면서 이제는 이 저항이 지지선이 되고 이 상한가 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STX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제가 어제도 한번 찝어드렸는데 자, 현재 지금 자리 위치가 여기 5일선에 딱 걸려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이 부분 하단 부분 이 부분을 지지하는가 보고 5일선 부분 지지하는가 보고 자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윗꼬리를 주고서 온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큰 거래량 없이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큰 이슈가 없으면 이 부분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슈가 먼저 발생을 하면서 틀어올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도 지속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데모 같은 경우도 자, 크게 수익이 났죠. 160%라는 큰 수익이 났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시기에 검색이 됐는데 거래량이 앞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종목의 트리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까 어떻게 됐죠? 자, 기간도 길었고 조정 횡보 구간에
기간도 길었고, 자, 이선 기법과 대방 검색 시에 같이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저항과 지지가 딱 나오게 되죠. 선이 똑바르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니라서 똑바로 딱 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 하단 이렇게 3단 선을 딱 보면서 자,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저항선이 돼서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은 한번 받았습니다. 그 대신 여기 하단선을 지지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니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니까 여기가 지지선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를 딱 긋고 보면 여기가 지지선 돌파를 했으니까 저항을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 저항선이 있었는데 상단 저항선을 이제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지지를 하게 되는데 큰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올려버린 거죠. 데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지금 재건 이슈들이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얘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네, 리튬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지에논 에너지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 530%까지 큰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살짝 오르다 떨어지고 계속 이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빠지기까지 했어요. 요 선에 계속 걸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 오르면 한 7, 8% 올랐다 빠지면 마이너스 1, 2%, 3%까지 갔다가 4%까지도 갔다가 계속 지루한 박스권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요것도 동일하게 12월부터 조정을 받고서 3월 초까지 그리고 나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2반 이선 기법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딱 이슈가 됐습니다. 원래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방 검색 시기에 검색됐던 종목인데 엄청 안 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개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 주식을 흔드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아, 요 이슈를 달고서 지금 가야겠다. 아니면 조금 조정을 좀 주고서 좀 물량을 다 못 모았으니까 조금 더 물량을 좀 가져가야겠다. 좀 더 물량을 뺏고서 나서 가야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횡보를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왜냐? 횡보 이후에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 아까 전처럼 다이나믹 디자인처럼 바로 당일날 며칠 만에 바로 상한가 가고 20%, 30%, 40% 급등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수익을 내면은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내는 부분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방 검색 시기 나쁘지는 않은데 대방 검색 시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 큰 수익 내기에는 근데 차트의 흐름상 봤을 때 천천히 내려온 부분은 천천히 다시 천천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 큰 수익을 가져온다. 천천히 올라가는 건 큰 대박 수익을 가져오고 그 대신 급하게 내린 거에서 검색 시기에 딱 걸린 종목은 급하게 수익을 빨리 가져오는데 얼마다? 크지는 않고 크진 않나? 30% 정도? 30% 정도에서 그 좀 더 이상의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반 검색식의 이름이죠. 박서준 전문가가 직접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검색식 대반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후에 지웨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조금 있다가 급등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주셨고, 데모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봤던 STX도 5일선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도요, 본인의 매수가 적어서 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전문가님이 체크를 해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장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시키시면 바로 이 노란색으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곧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7788 숫자 네 자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네 자리 틀리지 말고 적어주세요. 778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또 금요일이고 마지막으로 계속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오늘이 지나면 다시 5월 시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반, 뭐 검색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셀바스 AI. 아까 장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특징주로 갖고 왔던 셀바스 AI입니다. 자, 기존에 이성기법을 해서 트리거로 발생해서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이제 큰 상승, 셀바스 헬스케어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고 보면 되죠. 가족 종목이고요. 똑같이 대반 검색식에 지금 검색이 됐고 이제 자리를 잡은 종목입니다. 18,000원 부근에서 19,000원 부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때 셀바스 헬스케어를 시크릿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AI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기존에 여기서 큰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그 앞전에도 벌써 한번 신호를 줬죠. 근데 바로 올리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 후에 이제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쭉 올렸던 종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00원짜리, 7,000원대에 있던 머물던 종목이 37,000원까지 거의 500%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이고, 지금 똑같습니다.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유상증자 가격보다 밑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상증자가 한 주당 0.18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주당 18주, 17주 정도밖에 안 되는, 크게 주식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주식 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략해도 될 만한 종목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AI 이슈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쭉 천천히 모아가시면 다시 한번 큰 이슈를 가져오면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잠깐 테마 수사, 잠깐 참여 방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11시에 하고요. 공략주로는 이슈 특징주 그리고 시크릿 종목 준비하고 있고요. 자,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공개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QR코드를 찍었는데 QR에서 안 나온대요, 사이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옛날 기종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저희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박서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요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요거 네. 몰랐던 부분이죠? 네, 저 전혀 몰랐네요. 제가 저도 최신 기종을 써서 그런지. 어제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옛날 스마트폰인데 한 5, 6년 된 건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폰을 네. 쓰고 계셨네요. 네, 옛날 폰이라 그런지 카메라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있는 문자로 박서준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부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 제가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요거 또 대반 기법 검색식에 잡힌 포착된 종목들, 어제 따끈따끈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크를 보셨을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에서, 휴대폰을, 모바일에서 문서 파일들, PDF 파일뿐만 아니라 HWP 파일이라든가 PPT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일단 이슈 부분은 검색식에 포착이 되는 부분이고 차트는 조금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사업부가 매출 지속 증가 추세로 이제 원래는 생각보다 무료로 많이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크게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2022년,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돌아서면서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또 종속회사인 폴라리스 웨어테크에서 블록체인 사업,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 현재 1억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요거는 증가 추세를 가질 거고요. 아,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77만 주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 소화 하나 보시고 천천히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네이버와 함께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AI 사업 진출, 챗GPT, 네이버, 그리고 스테빌리티에 같이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번에 막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아닙니다. 네, 웨일 브라우저라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문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편집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폴라리스 오피스의 가장 장점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기업형 클라우드부터 해서 백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수익성 모델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차트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이선기법 딱 나오죠?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선기법. 자, 거래량이 탁 나왔어. 자, 그러면 요 종목을 체크해서 보자. 자, 조금 밀렸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6, 7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생각보다. 그 대신 자, 요 캔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보시면 요거 잘 보이실까요? 이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여기 하단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서 그 다음 여기 종가가 저항으로 발생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 종가 부분의 저항을 돌파를 못하다가 계속 맞고 내려오죠. 그리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지지선으로 잡고 있죠. 딱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상승했다가 여기를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이 상단 저항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정받는데, 자, 여기 지지선 지지에.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바로 저항을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 3,900원까지 큰 상승을 보인 후, 자, 근데 가격은 원래 1,5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가 넘는 수익을, 140% 정도가 넘는 수익을 가지고 한 이후에 현재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내려오면은 천천히 추세 전환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내려오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보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버행 이슈. 77만 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루 거래량이 현재 크진 않습니다. 5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밀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밀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하락할 때마다 사야 된다. 그렇죠? 자, 밀릴 때가 매수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지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SM백세. 여러분들 SM백세 생소하실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백셀 배터리 부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 SM그룹 자, 저기 엔터테인먼트 그 SM이 아니고 이제 SM그룹이라고 이제 SM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삼나 마이다스 그룹의 SM입니다. 네. 아쉽게도 그 SM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원래 부품 뭐 워터펌프, 엔진 및 미션의 부품 생산 원래 업체고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부 이슈가 있는데 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슈 자동차 부품 얘는 이 SM백셀 같은 경우에는 저 워터펌프, 오일 펌프, 엔진 미션의 부품을 생산하는데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1차 벤더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 실적 발표하면서 아주 호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근데 뜨뜨미지근합니다. 자, 이게 바로 K 주식입니다.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이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동차 부품 이슈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요 배터리 사업부입니다. 요 리튬 앰플 전지 개발 완료. 이제 시제품 생산했고 양산 구축 진행을 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 리튬 앰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리튬 배터리가 아니고 앰플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방산, 바로 방산,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티오닐 전지, 다양한 방산 및 산업용 기기에 벌써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백세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어우 깔끔합니다. 그냥 쭉 전부 앞에서 한번 거래량이 있는 이슈가 발생 후에 쭉 깔끔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고서 어떻게 됐죠?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슈를 한 번 더 받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식, 대방 검색식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부분에서 요 하단 부분을 지지한다면 한 번 더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방산 부분, 요즘 방산도 핫하죠? 요런 부분까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중소형 건설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가 예상되는 또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의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재를 이용해서 벌써 집을 지어서 옮겨서 갖다 꽂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서 데크플레이트의 1위 업체고 뭐 공사 기간이 짧고 뭐 삼성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부분이고 자 최근 들어서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 기법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등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저점에서 지금 횡보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자, 요 오늘 세 종목 중요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런트방에서 이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SM백셀, 현대기아의 1차 벤더, 마지막으로 덕신하우징 모듈러 주택 관련주까지 말씀해주셨고요. 상세한 매수 전략은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비밀번호 7788 걸려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래쪽 QR코드도 얼른 찍어서 인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박서준 전문가님은 다음 주 5월이 돼서야 뵐 수 있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테마술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